0.5%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0.5%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실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1%까지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인데, 이건 단기낙폭이 조금 과대하게 나왔죠. 강세폭이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대략 한 11월, 12월 정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여기서 올라왔었던 건 상장 시점에 나왔었던, 그쵸? 시가총액, 그쵸? 이 총액이 대략 한 3조 원대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에코프로비엠에 뭐 2월 7일 날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쵸? 2월 7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주가는 조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건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를 보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 장중에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나왔었던 이 매물들을 흡수해가는 저 그런 과정에 이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도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포함해서, 그쵸, 거의 뭐 스윙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여기 내용은요, 여기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차트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실제 제 계좌에서 거래가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그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쵸, 여기 B라고 적혀 있고, 정확하게 1340원에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공개를 합니다. 그 매일매일 공개를 하는 그 종목들을,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 오늘 들어간 거 일단 세 종목이 되는데, 인터플렉스, 롯데정보통신, DNC 미디어,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자, 근데 특이점은 여기 시간을 보시잖아요. 8시 47분, 그리고 50분, 그리고 51분, 어떻습니까? 대략 장 시작 전이죠. 장 시작 전에 제가 종목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특징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다 대박이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대박이 나는 모든 종목들은요, 무조건 신고가 종목에서 터진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 보시면요, 여기 8시 47분 인터플렉스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그 밑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DNC 미디어까지 모두 장 시작 전에 매매 진행이 된 거고, 오늘 수익률을 보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수익률 5.9%, 그리고 어저께 실현시킨 건 6%, 1월 29일, 1월 30일,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뽕을 한번 찍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크 내역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 내용을 볼수 있죠. 자, 보세요. 어저께 매도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한6% 정도 수익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매수 구간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종가 구간에서도, 그쵸, 상승폭이 좀 나온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매도한 건 2만 300원이고, 종가 기준에서 더 높아졌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그 단타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왜 제가 단타를 이렇게 공략을 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도주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조정 없는 주식은 없단 말이죠. 그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근데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강세폭이 강했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단타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통 스윙급으로 끌고 가는데, HLB 같은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쵸, 어저께 매도한 내용이 31% 수익, 그쵸, 보유 기간은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차에 매도를 했고, 매도한 결과 31% 수익,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일반적이나, 그쵸, 어저께 매도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정 없는 주식은 없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낸다. 그랬을 때 31.9%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이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인터플렉스, 자, 일단 6%, 그쵸, 어제 6, 오늘 6, 그리고 분봉에서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애초에 그냥 단타 목적으로 진입을 한 거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한6%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도 보면요, 오늘 나온 결과가 여기 이런 식으로, 그쵸, 시가에 다 공략이 됐죠. 왜?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고가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됐다. 그쵸? 이렇게 매도가 된건 운이 좋아서예요. 그쵸? 저는 그냥 내리면 팝니다.
올라가면 매수하고,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만 무조건 공략을 한다. 그쵸? 뭐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기 5%.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는, 그쵸?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HLB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수익률이 31%. 그리고 그 주도주 종목 중에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21%. 보유기간 어때요? 신고가 종목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5일 동안 보유기간에 대한 결과가 21%. 그쵸? 자, 그러면 명확하게 답이 나왔죠? 주식시장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그 주도주를 잘 모르겠다, 뭐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내가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앞으로 정말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서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지만 하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그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를 제가 2월 달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5일 동안 막 20%씩 30%씩 수익을 내는지, 그쵸? 그 가격을 잡는 방법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 내용도요, 제가 강의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할 건데,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쵸?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 근데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 지금 악재가 하나 남았죠. 2월 7일 날 나오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먼저 올라갔습니다. 모든 주식은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어요. 근데 확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이고요. 재료가 아닙니다. 저 재료가 터져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눌림목 구간 또는 돌파 구간에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시가총액 기준치는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종가 21조 5,163억에 끝났고, 에코프로머티는 10조 98억 원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 한 7%, 8%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2월 7일을 기점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전환되는 시기까지는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나서 수익을 노리고, 그쵸? 수익을 노리고 공략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 있죠? 다 제가 여기 보잖아요.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한 게 없죠. 그쵸? 다 확인하고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그쵸? 이런 구간을 해도 20%대 수익이 떨어진다. 그쵸? 걸리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고가 만들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대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 내용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 하지 말자고. 그쵸? 그래서 신고가를 기반해서 제가 내용을 만들어 왔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고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드렸죠. 가격을 잡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는 정말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짜리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고 편집도 좀 까다롭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고가에 혹시 내가 물려있다 그러면 지금 매도 구간 아니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2월 7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 최대치를 에코프로 BM의 50%까지 잡자. 그리고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최대폭은 7%.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바닥입니다. 그 바닥 구간에서 2월 7일 기점으로 전환이 될 건데,
그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격을 잡으면 20% 30% 또는 그 이상, 그쵸? 그리고 장기간 봤을 때는 그 구간별로에 따라서 상승폭은 다르겠지만 30에서 50%까지도 짧으면 2주, 길면 3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내용이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신고가는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 주도주는 모두 신고가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가격대를 잡았는지, 그리고 이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